XSFM입니다. PODERA. 하정우입니다. 중고차 살 때 차주인 따로, 파는 사람 따로, 점검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대체 책임은 누가 지죠? 그래서 탄생한 SK엔카 직영의 새 이름, K카. 매입부터 진단, 관리, 판매, 책임까지 모든 걸 직접 다 하니까 중고차가 아니다. 직영차다. K카. SK엔카닷컴 사이트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부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 지서혜 씨라는 분의 사연이고요. 아, 이런 그 상담원 장르가요. 요파 씨, 다른 방송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요파 씨엔 나온 적이 없어요. 저희는 상담원 본인이 보내주신 사연들은 가끔 있었는데. 아, 맞아요. 네. 네. 상담원으로 인해 좋게 된 사연은 요파 씨에 처음 왔습니다. 이게 1부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선배님, 접니다. 어, 아니구나. 네. 윤설아 성우님이 이제 이따 역할극 하실 때. 네. 네. 나와주신 분. 얼마나 읽고 싶었으면. 책임감이 많으세요. 네. UMC님, 안승준님. 저는 일전에 교회 믿고 천당 가라는 땡땡꽃시장 사장님 사연으로 소개된 적이 있는 요파쇼 지서혜입니다. 사연 소개 이후 늘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고 언제 또 좋게 되려나 기다리고 있던 중 소소하게 좋게 된 것이 있어 사연 써봅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이사를 하면서 동네 케이블 회사에 7,700원 요금제를 신청했습니다. 과거 11년간 TV 없이 살다가 TV가 생기니 어찌나 즐겁고 신세계던지 지난 1년을 TV와 함께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다만 내년 8월에 박사과정을 졸업해야 하는 남편이 쓰라는 논문은 안 쓰고 자꾸 TV 앞에 깔아놓은 작은 러그 위에서 몸을 이리저리 접어가며 TV를 보는 꼴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살을 도려내는 기분으로 케이블 TV를 해지하기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해지 신청을 위해 전화온 상담원은 목소리가 아주 좋은 남자분이었습니다. 상담원. 네, 고객님. 본인 확인 후에 바로 해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 어디 어디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네, 고객님. 7,700원 땡땡 요금제를 쓰고 계시네요. 약정이 없는 상품이라 바로 해지 가능합니다. 네. 해지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 케이블 TV나 저 땡땡이 라이프 해지하려고 전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처음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해지 가능하십니다라고요. 들어보시죠. 네. 그런데 고객님. 이 상품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가격으로 앞으로 다시는 7,700원에 신청이 불가능한데도 해지하시겠습니까? 아, 네. 해지해 주세요. TV를 아무도 안 봐서요.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고객님. 이거는 옆에서 이렇게 키보드 소리 같은 걸 좀 딱딱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고객님, 원래는 그렇게 한다. 아, TV를 아무도 안 보시는데 TV 시청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불편하셨군요. 아, 맞았어. 맞아요. 뭐 이러고, 네. 이러고 한 번 더 늘려. 네. 그 상황을. 맞아요. 아, 남편이 박사과정이신데 TV를 보셨어요? 이러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하라는 공부를 네. 안 하고. 네. 그런데 고객님, 이 상품은 얼마 전 저희 회사가 서울 시내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채널이 20개 이상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케이블이 없으면 기본 방송조차 나오지 않는 난시청 지역이라 블라블라블라블라 한참을 상품 가격, 지역 상황, 다시 없을 좋은 기회 등을 설명하고 네, 저기 제가 지금 식사 중이라서요. 그냥 해지해 주세요. 네, 식사 중이시군요. 그런데 고객님, 이 상품을 다른 분께 양도도 가능하고 다시는 없을 가격이라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참을 블라블라. 나. 네. 저기 제가요. 지금 통화를 길게 못해서요. 상담원. 네. 통화를 길게 못하시는군요. 그럼 저희가 두 달 무료 서비스 기간을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생각해보시고 다시 연락을 주시면 어떨까요? 이미 국은 다 식어가고 있었고 주변 직원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1차 시도는 그렇게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 전에 본 기사가 있다며
링크를 보내줍니다. 한겨레 김재섭 기자의 IPTV 해지하겠다 했더니 백화점 상품권 11만 원이 들어왔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한겨레 기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봤는데 결국 지치고 지쳐서 망가져서 나오지 않는 텔레비전을 위해 인터넷 TV 가입을 유지하느라 월 13,000원씩 내고 그 대가로 상품권 11만 원을 받았다는 웃픈 기사였지요. 아, 망가져서 아예 나오지 않는데도? 근데도 말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조금 13,000... 받았다. 나 20만 원 받았는데. 아, 정말요? 최근에요? 네, 최근에요. 이것도 지금 기사 보니까 10월 31일이니까 진짜 최근이네요. 남편. 한겨레 통신 담당 기자도 실패한 일이야. 자기도 포기해. 이건 인간이 오를 수 없는 산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워딩은 그 성격에 따라서 오히려 더, 뭐랄까. 그렇죠. 호승심을 그러니까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네가 해지하면 전인 미답의 기록이다. 이렇게 그렇죠. 해지하면 저기 산이 있음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렇죠. 네. 다 해지해버리는 거죠, 그날부터. 버리는 삶. 자기도 포기해라며 제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여기서 물러날 수 없어서 2차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상담원. 아, 오랜만에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네요. 네, 고객님 본인 확인에 바로 해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어디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네, 고객님 7,700원 땡땡 요금제 쓰고 계시나요? 약정이 없는 상품이라 바로 해지 가능합니다. 네, 해지해 주세요. 아, 그런데 지난번에 2개월 무료 혜택 받으셨네요. 지금 해지하면서 지난번에 드린 두 달 무료를 다 채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네? 아, 저기 잠깐만요. 두 달 무료를 줬는데 두 달을 다 보지 않아서 위약금을 내라는 거예요? 네, 두 달 동안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드린 건데 이제 겨우 2주일이 지났는데 해지 생각을 빨리 했다는 이유로 해지하신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죠. 네? 이때부터 슬슬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기요 무료 기간에 해지를 하면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지금 쓰고 계신 상품은 7,7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채널을 150개나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아예 판매조차 되지 않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지서의 고객님께만 향후 1년간 6,600원에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6,600원에 솔깃해졌습니다.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오를 수 없는 산이 맞아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지하겠습니다. 그럼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저기 그럼 언제 해지해야 하는데요? 12월 땡땡일 이후에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그때 다시 해지 신청할게요. 남편은 이미 포복 절도 상태입니다. 남편 옆에 있죠? 네, 집에 있어요. 아, 자기가 하지? 네. 아, 도서관에... 거봐, 포기해. TV 고장난 한겨레 기자도 그냥 본대잖아. 팝콘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네. 특히 한겨레 충성스러워요, 이분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기다렸던 해지일이 다가오고 다시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저번에 그 남자 상담원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 다시 또 이 사람이군요. 상담원. 네, 고객님 본인 확인 후에 바로 해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아, 이미 말투가 약간 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네, 고객님 7,700원 땡땡 요금제를 쓰고 계시네요. 약정이 없는 상품이라 바로 해지 가능합니다. 네, 해지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늘 똑같았습니다. 네, 해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아, 도대체 그런데라는 단어는 누가 만든 걸까요? 저번 통화에서 요금을 6,600원으로 낮춰드리고 5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해지를 원하시는 거세요? 어? 상품권 얘기는 없었는데. 상품권이요?
네, 상품권 5만 원을 받으시면 1년 중 8개월은 무료로 TV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BOD 서비스도 이용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꾸 남편이 TV를 봐서 못 보게 하려는 거거든요. 네, 자꾸 남편이 TV를 봐서 못 보게 하시려는 거구나. 아, 남편이 박사과정인가 봐요. 그 깔아놓은 러그에 뒹굴뒹굴 하지 않나요? 뭐 약간 우리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러면서 몸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TV 안 볼 때는 케이블 선을 빼놓았다가 고객님께서 보실 때만 연결해서 보시면 되죠. 상품권을 준다고요? 상품권 끌린다. 나도 모르게 끌린다. 아, 저는 이 문장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실 나 TV 보고 싶은데. 이놈의 쓰라는 논문을 안 쓰는 남편 때문에 상품권도 포기해야 하나. 아, 전 이 문장도 좋아요. VOD도 볼 수 있다는데. 상담원. 네네. 문자로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약정은 1년이니까 그 기간 동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포기입니다. 다음 생에나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내년 그날에 다시 해지 신청을 꼭 할 수 있도록 달력에 표시다 해놔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사연하고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서연 씨의 마지막 인사가. 요파 씨 화이팅! 화이팅 좋은 말이에요. 화이팅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너네도 해지 못해 정도로 번역되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담 노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이제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던지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클레임 몇 번에 할인 얼마. 예, 이건 이제 그 흥정의 영역, 그러니까 인간적 흥정의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된 거죠. 하시는 만큼 나온다. 그 네 번째 전화 정도에서는 이제 상품권을 슬쩍 얘기를 그렇죠. 언급을 한다. 근데 네. 그냥 돈을 돌려준다는 것보다 항상 상품권이라는 게 조금 혹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백화점 상품권 아직까지도 잘 먹히나 보네. 그런가? 나는 네. 힘차리도 좋던데. 네. 그게 그렇게 고생해서 받은 건데도 상품권이면 돈으로 받은 거라고 하더라도 마트에서 장 볼 때 괜히 공짜 같다는 그렇죠. 한각이 들어요. 예, 네, 그렇긴 하죠. 예, 네. 살림할 때는 그래서 그게 또 괜히 더 돈인 것 같고 그런 다른 사람 막 선물도 주고. 네. 지서혜 씨의 사연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